이번 2024 시즌 대격변 패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챔피언은 일라오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탑라인의 지형이 굉장히 크게 변경되었죠. 아예 일라오이는 5티어로 수직 하락을 하고 말았는데 이번 14.2 패치에서 일라오이를 한번 버프해주더니 라이엇은 다음 패치에서 더더욱 파격적인 패치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들어가보자면 일라오이 촉수의 공격 사거리가 굉장히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추가 125의 범위를 얻는다고 나와있으며 제가 직접 라이브 서버 PBE 서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다시 해보자. 좌측이 현재 14.2 패치 버전 라이브, 우측이 PB 테스트 서버 중.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 이러한 패치로 인해 일라오이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 범위가 더더욱 길게 느껴지는데요. 과연 일라오이가 급부상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치로 인한 영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